고속도로에서 지금 위험하게 몇 번째 세월이 이게 한여름에 다 녹아가지고 안 그래도 잘 벌어지는데 이게 아우 고속도로 100km만 달리면 이게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네. 아니 뭐 이따위로 만들었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봐 케이블 타이어 묶어야 되나 이거? 접착력이 완전 떨어졌어. 이게 벌어지니까 이거 그냥 벨크로야. 다이소 같은데 파는 양면 테이프. 이게 더워가지고 늘 떨어지니까 이게 다 떨어진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사할 바람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막대기도 이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펄럭거리니까 이게 전체가 다 펄럭거리고. 도저히 이거 고속 주행이 안 됩니다. 이거 접착력이 다 떨어져서 이게 붙을 수가 없어. 안 붙어. 저번에 어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 펄럭거리는 부분을 닫아가지고 이 부분을 피스로 한번 박아주면 고정을 해주니까 바람이 덜 들어가고 좀 나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만약에 진짜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하면은 스피드 커버를 진짜 제거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롤바 있잖아요. 이거랑 이제 스피드 커버하고 세트로 되어 있는 이 롤바가 이쪽에 이제 리베팅 되어 있고 이 롤바 자체는 이쪽으로 이제 볼트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한번 체크를 했더니 이게 덜컥거릴 정도로 이것도 지금도 살짝 덜컥거리는데 약간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꼼꼼히 해야지.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가도 진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 꼼꼼함 이런 것들이 좀 아쉽네요. 접고 달려야 될것 같아요. 날씨 좋다고 그냥 야외에서 찍으려다가 진짜 큰일 한번 찍을 뻔했네요. 그때 카메라가 지금 트렁크에 다 들어있어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그 여분키를 갖고 오려다가 긴급출동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긴급출동 불러서 차 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마트 잠김이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켰어요. 그 상태로 키를 들고 있다가 이 가방에 이렇게 들고 있다가 트렁크에 앉아서 녹화를 하려고 트렁크에 앉았다가 뭐 키랑 카메라랑 전부 다 트렁크에 넣어놓은 상태로 일어났는데 무심코 저도 왜 그랬는지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해서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트렁크 문을 닫아버렸죠. 닫아버렸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키가 트렁크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문이 안 열리기 시작하니까 키를 내가 어디다 뒀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트렁크에 넣고 잠궈버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트렁크에 차키를 넣어놓고 잠근 상황 이런 것들을 보다가 긴급출동 부르면 된다고 해서 일단은 그냥 불렀는데 상황을 보니까 트렁크에 스마트키가 있는 상태로 잠겨버리면 앞문이나 뭐 옆문이나 이렇게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트렁크를 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열릴 수도 있다고요? 쉐보레나 이런 차들이면은 차 안에만 있으면 시동이 걸리긴 해요. 네. 시동을 못 걸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이런 게 시동 걸고 열어야 되잖아요. 계속 울릴 텐데. 아, 계속 울려요? 네, 계속 울려요. 아마 가끔 멈추는 차가 있긴 한데 아마 계속 울리면 진짜 끝까지 울리는 애들도 아, 있어요. 그래요? 방전될 때까지. 오, 여기서 보이는데요? 이거 손 집어넣어가지고 꺼낼 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가능하죠. 있어요? 차 키가 어딨나요? 저 검은 거거든요. 저 검은 거. 아이고. 아,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전복이 울리면은 트렁크가 안 열린대요. 그래도 열면 시동도 못 걸잖아요. 그죠? 키가 뒤에 있으니까 인식도 못하고. 맞아요. 네, 스마트면은 일정 거리 넘어가면은 이제 시동도 안 걸리죠. 시동은 안 걸리죠. 그래서 문 옆에 고리 넣고 문만 열어놔도 안 걸리는 차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괜찮은데 트렁크 있으면
걸린 걸 이런 차들 잘 안 걸린 경우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문이나 뭐 옆문이나 이렇게 문을 연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키의 인식 범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트렁크에 스마트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을 딸 필요가 없잖아요. 운행을 할 수가 없고 트렁크를 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냥 출동기사님을 보내드리고 집에 갔다 오려고 했어요. 뭐 스페어 키를 가지고 와서 여는 게 그나마 뭐 쌍용 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보다 덜 번거롭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스피드 커버는 하드 커버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가 그냥 벨크로로 여닫이가 가능한 거예요. 물론 손을 넣었을 때 아까도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손을 넣었을 때 손목 정도밖에 들어가진 않아요. 강제로 뭐 찢어버리면은 찢을 수 있겠지만 손목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물건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출동 기사님이 가지고 오신 꼬챙이 있잖아요. 그 꼬챙이로 안쪽에 있는 이 키를 담아준 이 가방을 이렇게 걸어서 트렁크에서 이렇게 꺼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잘 해결됐습니다. 혹시라도 뭐 하드커버를 사용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저처럼 스피드커버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트렁크에다가 차키를 넣고 문을 닫아버린 경우 꼬챙이 하나만 있으면 차키를 꺼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